자, 이제 부동산 관리부터죠. 여기서부터는 좀 쉽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좀 잡다하고요. 좀 더 추상적인데, 요거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요. 그래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출제 비중은 비슷해요. 앞에 부동산 개발 잡다한 것들 다 포함한 거하고, 요거 부동산 관리와 부동산 마케팅 합친 거하고 비슷해요. 일단 그 부동산 관리하면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아까 부동산 마케팅도 한 문제 정도라 그랬죠. 근데 분량이 요게 좀 더 많기는 해요. 부동산 관리는 주로 이제 세 파트에서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파트가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다하게 출제하는 것으로는 임차인 선정 기준, 임차인 선정 기준. 그다음에 임대료 산정 방법 이런 게 있어요. 임대료 산정 방법.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 가면은,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이 마케팅 전략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 전략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 하면은 자부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산 관리를 말해요. 자산 관리. 이거는 부동산 관리고요. 부동산 관리. 이쪽은 이제 앞글자 따서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많아요. 이 부동산 활동론에서는 워낙 잡다한 게 많다 보니까 앞에서 부동산 개발에서는 법시비, GCC, 타투 이렇게 했잖아요. 그 외에 뭐 민간 그 개발 방식에서 등가 교환 방식 아까 마지막으로 했고요. 또 사업 위탁, 토지 신탁 뭐 잡다한 게 많았죠. 대물 변제형, 분양금 정산형 이런 잡다한 게 많았죠. 근데 여기서는 또 자부시 이렇게 시설 관리. 부동산 관리 영역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이 자산 관리는 이 자산을 에셋이라 하거든요. 에셋. 지난주에 MBS도 하면서 ABS도 했죠. 그 ABS 할 때 에셋 자산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관리는 이게 단어가 여기서는 영어 단어를 써놨나요?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466쪽에 있나요? 영어 단어를 안 써놨네. 여기는 여기는 안 써놨죠. 그 건물 및 임대차 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번역한 게 부동산 관리로 번역한 거고요. 거기서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로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프로퍼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에 프로퍼티 들어보셨나요? 예? 1, 2월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그러면은 495쪽도 말씀을 드렸겠네요. 495쪽에 32번, 33번에 32번은 질문에 있고요. 32번은 2번 지문에 있어요. 그죠? 여기다 proper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자, 이게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거든요. 이 프로퍼티가. 근데 32번, 3번은 재산 관리로 번역하고 있죠. 그죠? 근데 32번은 그렇게 번역 안 하고 있잖아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로 하고 있죠. 근데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임대차 관리는 또 리스 해서 4번, 33번에 4번 지문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리싱 앤 테넌트 매니지먼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관리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이게 프로퍼티라는 단어 자체가 부동산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할 때는 뭐 재산으로 번역해도 관계없어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근데 부동산 학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은 더 적당할 듯 하거든요. 근데 뭐 학자마다 번역이 조금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제 부동산 관리는 뭔가 하면은 이 부동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해당 부동산. 제가 아는 놈 중에 별로 친하지는 않는 놈인데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이라. 근데 이놈이 그 주식하다 다 말아먹고 이제 부산으로 간 거예요. 지가 이제 거기서 자랐으니까. 이제 대학 다닐 때 거기서 막 과외도 하고 했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 막 자기가 젊을 때 그렇게 했던 얘기를 엄청 들었는데 그 과외를 했는데 그 엄청 부잣집 이제 애를 과외를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성적이 다들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서. 근데 얘가 이제 망하고 내려갔는데 이제 그 이제 집 아저씨가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 맡긴 거예요. 너 그러면은 뭐 할 거 없으면 와서 이거 좀 관리해라. 근데 얘가 일은 잘하거든 또 이게 애가. 근데 그 부동산이 뭔가 하면은 모텔이에요, 모텔. 근데 얘가 주변 모텔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하면서 지가 관리해야 되는 모텔하고 다른 주변 모텔하고 그런 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이 운영을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다른 모텔에 비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게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사장이 야 너 그러면은 다른 것도 좀 해라. 그것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라니까 이제 얘가 이제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파악을 했더니만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죄다 모텔 아니면 호텔이더래요. 죄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쪽으로 편중된 거지. 한쪽으로 편중됐으니까 이거 좀 일부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는 좀 처분해서 좀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다른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제 이 사장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그렇게 아무리 건의를 해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만두겠다. 이런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만났거든 그 놈을.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또 연락을 안 하니까. 근데 돈 갚지는 않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 단계로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이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봐라 할 때는 이제 이 상태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로서 부동산을 관리할 때는 다른 자산도 신경 쓰란 얘기예요.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을 처분해서 뭐 다른 자산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이나 뭐 다른 자산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관리는 자산 관리고요. 다른 자산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있고 맡고 있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만 신경 쓰는 관리는 부동산 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할 때에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부자 부자예요.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고 얘는 부동산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해당 부동산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구별이 되겠죠. 다음에 얘는 이제 퍼실리티라 해서 이건 이 단어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뭐 안 해도 되는 이것만 구별하면 되니까. 오늘 영어 단어를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빌드도 했지, 트랜스퍼도 했지, 오퍼레이트도 했지. 이게 이제 시설 관리, 시설 운영 유지 관리. 영역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좁혀지고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적극적 관리다라면 이건 뭐 가장 소극적 관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내용이 부동산 관리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 그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466쪽에 이제 가시면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암기하려고 보시지 않아도요 구별이 되죠 어느 정도. 그죠? 만약에 구별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구별이 안 되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아시겠죠? 근데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근데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데 이런 걸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면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에 나오면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되는 것으로만 하시라고. 일단은 이 외울 걸 생각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괜찮은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내용에는 법경기해, 법경기,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에서는 보통 이제 법적 관리 하면은 권리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권리, 권리 분석이라든가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또는 계약 또는 예약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제 법적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이번엔 친구가 아니고 선배 중에 오피스텔을 관리를 해요. 오피스텔 건물을. 아까 그놈은 이제 모텔 했고요. 이 선배는 오피스텔이 3층부터 8층까지 한 층당 한 8개 아니면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3층부터 8층이니까 3, 4, 5, 6 6층인가요? 오, 많구나. 한 그것만 해도 한 8, 8이 64. 계산을 못하냐. 6, 8이 48. 한 50개 가까이 되고요. 50개 좀 더 되는 것 같고, 2층은 이제 사무실이고 1층에는 사무실도 있고 점포도 있고, 그런 건데, 얘네들이 다 구분 소유가 돼 있어요. 구분 소유 등기 각 호별로. 근데 그 구분 소유 각각 돼 있는데 그 주인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한 60개 정도 되는 그 소유주가 다 같은 소유주고, 등기부 등본에 저당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통으로 한 사람 거예요. 통으로 한 사람 거. 전액 자기 자본으로. 대출 전혀 없이. 끝내주겠죠? 누가 소개 좀 시켜달라더라고. 그 주인을 소개시켜달라는, 주인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주인이 1년에 한 6개월 이상은 외국에 가 있대요. 여름에는 서늘한 데 가 있고, 겨울엔 따뜻한 데 가 있고,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무실에 온대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선배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기 전에 이미 이제 입주해 있던 사람 중에 이제 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방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 선배는. 그러니까 수십 개 되니까 이걸 일일이 일삼아 등기부 떼어보지 않는 이상은 다 모르잖아요. 근데 늘 이렇게 타던 거는 다 이제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도 이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 듣고 떼봤더니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서 지 방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아니고 지금 살고 지금 사는 사람 전사람이 전세권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이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온 거지. 지금 사는 사람이 알아보지 않고도 들어온 거예요. 이 말소된, 그러니까 그 전에 관리하던 사람도 이거를 말소시키지 않고 내보낸 거지. 들어온 사람도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호주에 가 있대요. 호주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런 관리, 지금 방금 하는 관리는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법적 관리라고, 이런 권리 측면으로. 이런 관리가 법적 관리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가 다 가서 계약서 써요. 계약서 쓸 때도 선배가 가서 쓴다고. 그 사람은 주인은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이것도 다 무슨 관리? 법적 관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서 쓰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가 이제 얼마인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야,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책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중개 수수료 보니까. 근데 그 주변 중개사무소에서는 이제 그 선배가 갑이죠, 갑. 밑보이면 그 물건 안 주는 거지. 회전이 빠르잖아요,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보다는.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이제 법적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선배는 이제 이런 것도 다 해야지.
자기가 다 해서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직원을 둘을 두고 있어요. 24시간 그 설비 보는 직원들, 그러니까 24시간 교대로 그래서 둘을 두고 자기는 이제 주간에 일을 하고 주말에는 그 직원만 이제 24시간 있는 직원만 스탠바이 하고 일 생기면은 가고 뭐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제 그 보면은 그 청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보안 서비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견적 받을 거 아니에요. 견적 받는 거 이런 건 다 무슨 관리예요? 그런 거는 경제적 관리죠. 그리고 계약하는 거는 법적 관리지만 임대료 수준이 적당한지를 파악하는 거는 경제적 관리예요. 주변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 수준을 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리고 그 사람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력 관리인데 그건 다 경제적 관리로 들어가요. 사람 뽑고 하는 거는 그게 다 수익 비용과 관련되는 항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회계 관리, 수지 관리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은 경제적 관리에 들어가고요. 기술적 관리는 뭐 위생, 설비, 뭐 설비 있죠 거기에. 뭐 거기 보니까 주차 타워도 있어요. 주차 타워. 제일 골치 아플 때가 이제 출근 시간 때 고장 날 때. 환장한대요, 환장한대. 지금 주차 타워에 지금 나와야 될 차가 숱하게 대기하고 있는데 고장 나면 막 땀 뻘뻘 흘린대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다가. 그래서 막 그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런다더라고.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복합 개념에 따라 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에 따라. 법, 경기 모든 것 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동산 관리 내용은 이런 거고요. 뭐 나머지는 별로 또 체크할 거 없고요. 지금 최근 10년간 보면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좀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히려 이쪽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이쪽에서 지금까지는 이랬고 원래는 이걸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에서는 자위혼해요. 자위혼,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자기가 직접 하느냐 맡기느냐 또는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직접 하느냐. 자가관리에서 혼합관리로 왔다가 위탁관리로 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관리 장단점, 위탁관리 장단점 이렇게 비교를 할 때 혼합관리는 모두의 장점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장점이라는 게 뭐 통제력이 강하다,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통제, 통합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자가관리 장점이요. 그러면서도 일부는 또 전문가에게 위탁하니까 전문적인 관리를 또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장점은 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각각의 장점을 다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혼합관리만의 장점이라는 게 이제 과도기에 적합하다는 과도기. 이쪽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가는 과도기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기술적 관리는 위탁을 하고요. 법적 관리나 경제적 관리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IMF 때 이후로 많이 발생한 거예요. IMF 이전에는 무슨 뭐 국민은행에서 청소를 해도요. 국민은행 직원이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다 국민은행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민은행에서 청소를 한다고 해서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죠. 다 이제 용역업체한테 맡기잖아요. 위탁은 위탁. 세콤 뭐 이런 데다가 또 그런 사람들도 저럴걸요. 그 누구죠? 이렇게 가스청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아마 그 용역이죠. 용역. 그 사람들도 국민은행 직원 아니에요. 다 용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보안 서비스 뭐 이런 그런 위생 서비스 이런 게 다 이런 위탁이 위탁. 그죠? 이런 근데 이제 법적 관리나 경제적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이 IMF가 이 많은 것을 바꿨죠. 그 심지어는 그 안에 저기 뭐냐 이 창고에 있는 직원도 정규직이 아니고 뭐 계약직이고 막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위탁관리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지만
예, 혼합관리만의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다음에 이거 이제 장단점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읽으면 되는데, 464쪽에 보시면 이제 자가관리의 장단점에서 그 단점에 좀 이상한 4번에 보시면은 단점에서 4번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진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이거는 관리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관리비가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진다. 이게 뭔 의미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가관리를 할때 단점이 어떤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진다는 얘기일까요? 아, 전문 기술, 그거는 결국은 관리비, 통합적으로 그냥 관리비 측면이라고 해야 돼, 하는 게더 낫지 않나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하여간, 그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은,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냥,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비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한다.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직접 관리하십니까? 아니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데 이제 그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이퍼는 간다. 그죠? 예. 또는, 또갈수 있는 게 어디 어느 정도 수준이지? 더 이상 없나요? 와이퍼에는 워시에 갈고 또 퓨즈 같은 것도 갈수 있잖아요. 퓨즈. 아 근데 퓨즈는 잘 모르죠. 근데 퓨즈 있잖아요. 그 퓨즈 박스가 있거든요. 예, 퓨즈 박스에 보면 퓨즈가 있어요. 그 퓨즈 나가면은 갈아 끼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죠? 항균 필터. 항균 필터 밑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갈면 되거든요. 그 사면은 한 5천 원이면 살걸요. 이마트 같은 데서. 근데 저기서 갈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임이 공임 수수료. 자기가 직접 하면은 그런 오히려 그런 거를 줄일 수 있어요. 공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잘못 갈아 꼈어. 퓨즈를 끼워야 되는데, 잘못 갈아 껴서 이게 과부하 걸려서 그냥 배선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게 어설프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 이런 측면에서 관리비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까지 제가 자동차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하면 많이 알 거예요.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한번 타보세요. 사가지고 3년 만에 이렇게 갈지 말고. 저 지금 15년 됐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막 고치는 거 많이 봐왔잖아요. 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게 돼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만큼 더 오랫동안 깨끗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타이밍 벨트가 갈 때가 됐거든요, 사실은. 원래 한 7, 8만에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지돼 있을 때는 이게 이 타이밍 벨트는 돌아가도 키로는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7, 8만 정도 가라 이런 소리인데 저는 신호 대기하는 그런 길을 거의 안 가거든요. 제가 다니는 길은 주로 이제 고속화도로, 서울 주변에 고속화도로라든가 신호 대기 안 하는 길을 주로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키로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10만이 넘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타이밍 벨트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타이밍 벨트 나가 버리면 이제 헤드까지 나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전문가라면은 사실은 이거 뭐 보면 안다더라고, 이렇게. 타이밍 벨트를 보면 이게 이 금이 간다고 하더라고, 이게 약간. 이게 이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보인대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미리 갈면 덜 발생할 거를 나중에 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클 수가 있죠. 지금은 제가 타이밍 벨트를 갈 수가 없어요. 만 15년 된 차를 다시 타이밍 벨트를 갈면은
또 한 또 몇 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장단점을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는 특별히 제가 좀 체크를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467쪽에 가시면은 그 임대차 활동에 가셔서 그 임차인 선정하는 게 있어요. 그 임차인 선정에서는 여기서 이제 주거용의 경우에는 유대성을 기준으로 해요. 유대성. 이게 뭔 소리예요?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이게 뭔가면은 좀 물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물 관리. 서울의 뚝섬에 아파트 분양하는 이 광고지를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팜플렛을. 분양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분양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에 소득 금액 증명원이 들어가 있어요. 뭔 소리일까 그게? 일정 수준 소득이 아니면은 안 팔겠다는 얘기죠. 더러워서 안 신청 안 하죠. 그런 데는 자격이 돼도 그런 데는 더러워서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건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유대성이라는 게 주거용은. 그다음에 매장용 부동산. 매장용 부동산은 가능 매상고요. 이건 당연하겠죠. 얼마나 매상고를 올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사무용이나 업무용의 경우에는 공업용, 업무용, 뭐 사무용이다, 뭐 공업용 이런 거는 적합성, 적합성.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적합성. 이거는 그 공업 활동하고 건물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제 선배가 또 다른 선배가 공장을 하는데 이 선배는 아파트형 공장에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에는 공급 처리 시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에어 컴프레서라든가 뭐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공동 전기료라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 그런 것처럼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한테 공동 전기료 명목으로 부과하듯이 그런 공동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임차인이 그게 이제 그 공동시설을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용량이 안 맞아서 자기가 따로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해서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전들 아나. 저도 모르는데 그냥 집합건물법에 적용받아야 다 그런 것도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집합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 관리 규약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소 거기도 입주자 대표회의소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규약이 없으면 이거 골치 아픈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근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은 그 건물에 들어오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안 맞잖아 자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아파트형 공장에 갔어야 되는 거지. 그 용량이 맞는 대로. 그러니까 그 공업 활동하고 그 건물하고 적합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참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고마워요. 이렇게 예를 들기 쉽게 해줘서. 자, 그다음에 임대료 산정 방법은 총 임대차, 순 임대차, 또 비율 임대차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거용의 경우에 적용하는데요. 이거는 임대료를 임대인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무슨 뭐 청소 용역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또는 보안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또는 화재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 이런 거를 다 누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에 주로 적용하는데 임대인한테 순임대료만 줘요. 순임대료만 줘놓고 나머지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은 임차인이 결정해요. 물론 계약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고요. 비용 항목이 많잖아요. 비용 항목이 많아요. 비용 항목이 많은데 여기까지 임대인한테 주고 나머지 비용 의사결정을 임차인이 하는 경우 1차 순임대차라고 하면 여기까지 임대인한테 주고 요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차인이 하면
2차 순임 대차 여기까지 임대인한테 주고 나머지를 임차인에 결정하면 3차 순임 대차 이런 식으로 다 임대인한테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총 임대차가 되는 총 임대차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비용 항목을 모두 다 포함시켜서 임대인한테 주면은 뭐고요? 총임대차고 그 중에 일부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차인이 하면은 순임대차라고요. 그러니까 이 3차로 가면 갈수록 1차, 2차, 3차로 가면 갈수록 총임대차에 가까워지죠. 맞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임대인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수준하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수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임대인은 예를 들어 뭐 어떤 식품 위생과 관련된 공장이에요. 식품 위생과 관련된 공장인데 임대인은 일반적인 수준의 위생 서비스를 제공해요. 청소라든가 뭐 이런 거 방역이라든가. 근데 임차인은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불안해요. 더 높은 수준의 위생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임대료 안에 위생 그 수준과 관련되는 그 포함해서 다 주고 또 따로 이런 서비스를 하면은 이중으로 돈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위생 수준은 나한테 맡겨놓고 그냥 나머지만 당신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그 의사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임차인이 한다고요. 그 위생 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됐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순임 대차고요. 공업용의 부동산에 공용부동산에 적용되는데 3차 순임 대차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비율임대차는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산정하는 게 이게 이제 비율임대차입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만 하고 지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그 468쪽에 이제 괄호 2번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468쪽에 그 박스에 있는 1차, 2차, 3차 이거 굳이 항목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괄호 3번의 유지활동 정도는 봐주시고요. 이거는 기술적 관리를 말해요. 부동산의 유지활동은 기술적 관리입니다. 다음에 괄호 4번은 안 봐도 되고요. 5번도 안 봐도 되고. 다음에 470쪽에 건물의 생애주기와 그 건물 관리 있죠. 이거는 그 괄호 2번의 그 건물 생애주기 중에서 안정단계와 노후 단계를 좀 비교해서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정 단계와 노후 단계. 안정 단계와 노후 단계. 안정 단계에서는 특히 그 니은하고요. 니은. 니은. 다음에 그 넘어가시면은 비읍이 있어요. 비읍. 자본적 지출을 행하는 것이 유익한 단계. 요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노후 단계에서는 니은에 보시면은 새로운 계량비 지출을 억제하는 대신에 이런 말 나오죠. 그 새로운 계량비 지출이 바로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 자본적 지출을 억제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하는 것은 안정 단계입니다. 그렇게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자 이것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돼요. 이게 마케팅 전략에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하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하고,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고요, 수요자를 보지 않고 이제 공급자를 본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수요자 측면의 전략이에요. 별로 내용이 많지 않은데 이게 한 문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더 세분해서 STP 오늘 진짜 영어 단어 많이 나온다. 이게 영어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해야 돼. 이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거의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얘네들은 단어뜻만 알면 되거든요. 이게 시장 세분화예요. 세분화. 이 세그먼테이션이란 영어 단어예요. 시장을 나누는 건데 세분한다는 게 수요자를 나누는 거예요. 수요자. 수요자를 남성, 여성, 성인, 아동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T는 타겟 표적을 정하는 거예요. 나눈 시장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얘기한 가장 자신 있는 시장. 다음에 이제 P는 포지셔닝이란 뜻이에요. 포지션. 이거는 이제 원래 위치란 단어죠. 위치. 포지셔닝 하면은 위치를 잡는다, 자리를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리를 잡는다. 이거를 근데 번역을 할 때 차별화로 번역해요. 차별화. 다른 자리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제품과는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위치 아닌 다른 위치를 잡음으로 자리를 잡아서 차별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차별화에 네 가지를 섞어서 차별화라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외워야 돼.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섞어놓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하고,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하고, 그다음에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화하고,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뭐 저가 전략으로 갈 거냐, 고가 전략으로 갈 거냐, 제품 측면에서는 이 프로덕트 뭐 기능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은 디자인을 중시할 거냐, 내구성을 중시할 거냐, 다음에 유통 경로에서는 이게 플레이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뭐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 대리점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할 거냐, 또는 뭐 홈쇼핑을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통 경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홍보 촉진은 또 프로모션 하는데 뭐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쓸 거냐, 아니면은 뭐 제품을 직접 사용한 소비자를 모델로 쓸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기존 다른 제품과는 차별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예를 들어 제품 측면에 차별하다 이러면은 평면 설계가 좀 다르게 기존의 제품과는 다르게 뭐 2베이, 3베이 이런 말 하잖아요. 또는 뭐 그 전용 공간 내에 뭐 저기 정원 같은 것도 만들고 옛날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또는 아파트 단지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8개월밖에 안 됐어요. 입주한 지 8개월. 1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올 봄에 꽃이 피거나 뭐 이렇게 이 조경이 한 5, 6년은 된 아파트 같아요. 그만큼 조경이 잘 돼 있어요. 막 어디서 구해 왔는지 막 소나무 같은 거 막 커다란 거를 구해서 이렇게 다 해 놓고요. 굉장히 조경을 잘 해 놨습니다. 그게 그 단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이웃 단지들 대부분 다 그래요. 요즘은 그게 유행인지 제품 측면에. 유통 경로는 부동산에서 유통 경로는 대부분은 분양팀 같은 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개업소를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홈쇼핑으로 이걸 팔아요. 홈쇼핑으로. 쇼호스트 나오잖아요. 또는 쇼호스티스 나오잖아요. 그럼 막 뭐 마감 임박하면서 3분 남았습니다 하면서 지금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이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홈쇼핑에서도 하는 거죠. 홈쇼핑에서 그렇게 하면 정말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은 느낌으로 하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굉장히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노하우를 중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가져가서 매출을 많이 올린다 하더라고. 저도 예전에 보는데 이거 막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세라믹 도마를 선전하는데 세라믹 도마 있잖아요, 도마. 세라믹 도마 막 이렇게 하면서 위생적이고 이렇게 세균 번식 안 하고 막 이런데 야 진짜로 저거 사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를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사자고 했더니만 물어봤더니만 이게 잘 안 된다면서 이게 이렇게 이 썰 때 이렇게 예? 그러니까 튕기니까 이렇게 탁탁 이렇게 흡수를 못 하니까 어쨌든 잘 안 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뛰어나서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뭐 우리나라의 홈쇼핑 1위 업체가 어딘가요? CJ 아 CJ 아니 GS 하여튼 그런 업체들이 중국으로도 진출한대요. 중국으로. 하여간 그런 거고요. 다음에 요거 고객점유 마케팅은 사람을 잡는 거죠. 사람. 요건 이제 대부분 여기의 내용이고 다 알아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다 원리라고 해서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 구매 행동으로 나올 때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나온다는 거죠. 주목을 하고 흥미를 갖게 되고 욕망을 갖게 되고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 있으면 요 단계로 오게끔 하고 요 단계 있으면 요 단계로 오게끔 하고 요 단계 있으면 요 단계로 오게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 버리면 어떡해요. 이 단계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단계를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보는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결이나 저기 총각이지. 이런 친구들은 이런 거 잘해야 연애도 잘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는데 뭐 벌써 잡아뜨릴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역효과는 다음부터 이제 안 볼 생각을 하겠다. 안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단계별로 잘 해야 되지 잘. 그러니까 이 중개 사무소를 하더라도요 남자분들끼리 하지 말고 이제 여자분하고 같이 여자분들이 오는 걸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제 물건을 보러 갈 때 뭐 빈집을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 손님이 왔는데 남자 사장님하고 같이 하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땅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땅 보러 가는데 저기 외진데 가는데 여자 손님이 남자 사장님하고 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여자 손님이 오면 이제 여자 사장님, 남자 손님은 남자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관계 마케팅 전략은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라는 거죠. 지속적 관계. 그래서 브랜드 문제와 연관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면서 같은 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몇 번 분양받겠어요? 많아야 두 번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아. 예. 앞으로 제가 새로 분양을 받으면은 얼마나 기회가 있을까요? 그죠? 분양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이제는 더. 예. 그러니까 지속적 관계라는 게 여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써보고 평가는 평판. 그게 바로 브랜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브랜드 같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괄호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광고에서는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광고에서는 부동산 광고의 특징에서 특히 동그라미 5번 요거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광고 주체가 되는 양면성을 가진다는 거 요거를 좀 더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부동산 광고 분류에서는 기업 광고, 물건 광고, 개몽 광고 이렇게 되죠. 그 물건 광고는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는 겁니다. 특정 부동산을 광고. 특정 부동산을 광고. 그다음에 개몽 광고는 둘째 줄에 지식을 제공하는 광고입니다. 자일리톨이 뭔가요? 자일리톨이 뭐예요? 껌 이러면 안 되고요. 자일리톨은 자작나무 추출 물질로서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 이렇게. 저도 이거 광고 보고 아는 거예요. 광고에서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 껌은 자일리톨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매체에 따른 광고에서는 안내 광고에서는 신문 광고에 안내 광고 있죠. 안내 광고는 이런 거예요. 3단이나 4단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런 광고 보시죠. 주로 뭐 일수, 급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안내 광고. 그다음에 밤 여기 기사가 있고요. 여기 광고가 있고요. 반면 광고나 또는 전면 광고 있죠. 이런 광고는 전시 광고 이렇게.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DM 광고, 다이렉트 메일 들어보시죠. 다이렉트 메일 이게 이제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표적 고객, DM 발송의 특징. 여기 학원에서 주택관리사 수강하라고 사람들한테 알릴 때 어디 보내는지 아세요? 주택관리사 공부하세요 하면서 광고 보낼 때 DM 예?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보내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소장만 있는 게 아니죠. 소장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소장과 거리가 먼 사람들 있죠. 예,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많죠. 예,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소장 외에는 다 관리가 사이가 안 좋아요. 소장하고 다 그러면 보내면은
소장, 나도 소장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많겠죠. 그런데 그런 데다가 보내는 거요. 그다음에 그 노벨티 광고 있죠. 노벨티 광고는 그 개인 또는 가정에 사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 많지, 라이터. 무슨 무슨 나이트 클럽 뭐 이런데. 무슨 식당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게 바로 노벨티 광고입니다. 마지막 점두는 점퍼의 머리 생각하면 돼요. 점퍼의 머리 뭐가 있어요? 간판이죠. 간판. 점퍼의 머리. 점퍼의 머리입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렇게 한 거는 광고 얘기한 거는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겁니다. 주로 출제되는 건 여기니까 제가 지금 그 이런 걸 잘 그 새겨서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것 위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인 여력이 되시면은 지금 광고에 있는 거를 더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걸 먼저 보시라고요. 아셨죠? 네.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